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양내과 전공 전문의를 하는 김열홍 교수입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무한정으로 증식을 하고 또 옆에 주위 조직을 파고들어가고 또 원격전이라 그래서 다른 장기에 퍼져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상 장기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암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부위는 기관지 또는 소화관처럼 외부에서 어떤 독성 물질 또는 외부의 어떤 우리 몸에 해를 일으키는 그런 것과 노출되는 곳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암은 주로 코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폐에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상 폐세포를 손상을 초래하고 점차 암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즉 흡연입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약 70%를 흡연이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독성이 있는 가스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오염물질, 미세먼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들을 흡인하는 경우,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관여가 됩니다. 유전적 요인은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해독을 시킬 수 있는지 배출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을 개개인별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손상이 된 암세포 전단계 이런 세포들을 체내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즉 소멸시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침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침과 달리 장기간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기침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피를 같이 기침하면서 객혈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폐에 생기는 종양이 주변 조직을 눌러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암을 가진 암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빠지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든지 또는 왠지 모르게 무기력증이 계속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역시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십니다.